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군작전사령부 예하 제7기동전단이 제주민군복합항으로 이전했습니다. 앞서 제93잠수함전대도 제주민군복합항으로 이전했는데요. 앞으로 제주민군복합항이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주둔 중이던 해군 제7기동전단이 제주민군복합항으로 이전을 완료하고 작전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21일 오후 세종대왕함과 율곡2함, 문무대왕함을 타고 부산을 떠난 제7기동전단은 22일 오전 제주민군복합항에 입항했습니다. 이어 제주해군기지 정문에 부대 현판을 설치하고 연병장에서 부대 이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부대는 제주민군복합항이 잠수함, 해상초계기와 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부대와 항만의 기능을 빠르게 최적화시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인 해상 교통로와 해양 주권 수호 등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주 도민과 화합하여 이 바다를 지켜내겠습니다. 2010년 2월 창설된 제7기동전단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으로 구성돼 있으며 해상 교통로 보호와 대북 대비태세 유지, 청해부대 파병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수중작전을 수행하는 제93잠수함전대가 상륙함을 이용해 제주민군복합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로써 제주민군복합항은 대한민국의 남방 해상교통로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21세기 청해진으로서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공중전투작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군작전사령부가 전투사령부와 기동정찰사령부로 재편됩니다. 정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군전투사령부령 개정령안과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공군은 작전사령부 아래 지역적 구분을 토대로 남부와 북부 전투사령부를 운영해왔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투기 전력 중심의 공중전투사령부로 통합하게 됩니다. 또 공군본부와 작전사령부, 교육사령부, 북부전투사령부의 수송기와 정찰기, 훈련기 중심의 비행부대를 통합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에 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중전투사령부는 전투기를, 공중기동정찰사령부는 수송과 정찰, 훈련기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국방부가 올 한해 정신전력과 나라사랑교육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개인과 부대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015 정신전력과 나라사랑교육 우수부대 시상식에는 국방부 차관과 각군 업무 관계관, 표창 수상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나라사랑 또 정신전력 이 파트가 우리 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전체에 대해서 확산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 기원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시상식은 장병 정신전력과 나라사랑 교육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정신전력 부문에서는 육군 3사단과 해군 3함대 사령부 등 6개 부대가, 나라사랑 교육 부문에서는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등 4개 부대가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표창을 수상한 우수부대에는 상금 200만 원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육군이 지난 8월부터 두 달여간 진행했던 제2회 사이버전 시나리오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공모전에는 41개 대학의 정보보호 동아리에서 모두 36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공모전 결과 서울과학기술대 데스페라도스 팀과 경기대 광운대 CLAB 팀, 서울여대 부산대 KLAJY 팀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육군은 지난해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 방어기술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고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육군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조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수준별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위협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사이버전 시나리오 공모전을 통해 국내 우수 정보보호 동아리를 후원함으로써 군 입대 시 정보보호에 전문성 있는 인원을 선발함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미래 정보보호 전문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적용한 결과
장병들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연간 조달 물량의 10%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열렸던 제품 시식 평가. 국방부 직원과 어머니 모니터링단 8명이 참가해 만두의 품질과 맛을 직접 평가했습니다. 좀 짜고 이런 걸 좀 점수를 적게 주고 맛이나 이런 게 좀 담백하고 선선한 맛 이런 거에 점수를 좀 많이 줬습니다. 올해 이처럼 만두와 게맛살 두 개의 제품을 공개 경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조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제품을 25개 부대에서 두 달 동안 장병들에게 급식한 결과 만족도가 80.3점으로 나왔습니다. 기존 제품의 72.2점보다 8.1점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비엔나 소시지와 생선묵을 같은 방식으로 계약했고 역시 만족도가 각각 84%와 7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2년간의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연간 조달 물량의 10%는 새로운 계약 방식인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장병 급식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90%는 기존의 방식대로 서류 심사를 통해 낙찰제로 조달합니다. 내년에는 돼지고기와 양파, 부추 등 재료의 비율을 확대하고 당면과 두부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급식의 수요자인 장병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활동으로 평가된다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군 수송사령부와 롯데렌탈이 군 간부의 복지 혜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 간부와 가족은 렌트카 이용 시 상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단기 렌터카의 경우 내륙과 제주 지역으로 구분해 할인율을 적용하되 롯데렌탈의 최고 등급 회원 할인율보다 최대 5%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장기 렌터카는 시중 계열을 대비 4에서 5% 추가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이와 함께 카쉐어링 서비스와 차량 사고 시 대차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도 보다 저렴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군 수송사령부는 롯데렌탈의 직원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군 유대 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 육군 53사단은 21일 울산 공업고등학교에 6.25 참전용사 모교명패 증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증정식에는 울산 공업고 출신 6.25 참전용사 5명과 재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6.25 참전용사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호국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대는 이날 울산 공업고등학교에 6.25 참전용사 86분의 이름을 새긴 대형 명패를 증정했습니다. 또한 참전용사 5분에게는 소형 명패와 재학생 대표가 준비한 꽃다발을 선사해 모교 명패 증정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22일 오후 나라사랑송 음원수익금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국어유공자 후손 중고등학생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장학금은 서울지방보훈청 홍보대사인 힙합그룹 빅플로의 나라사랑송 우리 이제는 음원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이제는 지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의 정신을 알리기 위해 빅플로가 작사 작곡한 캠페인송입니다. 전달식을 통해 상암고등학교 1학년 한희구, 인창중학교 3학년 노호진, 대림중학교 2학년 조윤영 학생이 장학금과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나라사랑 함양을 위해 홍보대사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항공기는 자동차를 뛰어넘는 미래 고부가 가치 수출 산업이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미래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시점에서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 산학연관군에서 참석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덕주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의 주장은 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교수는 항공우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두 가지 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안목으로 내다본 일관된 육성정책과 지속적인 지원, 정책 통합과 조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2020년까지 생산 규모 200억 달러, 고용 규모 7만 명, 기업 300여 개 등을 구축해 세계 7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범 정부적 차원의 항공우주 산업의 컨트롤 타워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안보와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방사청과 안전처가 항공산업을 굉장히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미래부, 국방부, 행정부, 산자부, 국토부가 통일된 목소리로 발전을 시켜야지 아까 우리 2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전력 증강과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해상작전헬기 개발도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국산헬기 수리원의 경우 국내외 수요가 천여 대 이상 예상되는 상황. 특히 해상작전헬기의 경우 동남아나 중남미에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김태규 전무는 향후 헬기 선진국 진입 여부는 수리원 계열의 해상작전헬기에 달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수리원 해상작전헬기를 40에서 90여 대를 판매한다면 고용 창출은 4,600명에서 14,600명, 산업기술 규모는 3조 3천억 원에서 6조 5천억 원까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상작전헬기 국내 개발 결정 시에는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적정 비용으로 계약 체계로 60개월 내에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군 전력 증가 및 수출 진입을 통한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상작전헬기 국내 개발을 강곡히 건의드립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느냐, 후진국으로 낙오하느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창조경제와 창조국방의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는 길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육군본부가 2016년 전반기 UN PKO 파병 인원을 선발합니다. 남수단과 레바논 등 4개 지역에 소령과 대위급 장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국방인사 정보체계를 통해 지원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후반기 군무원을 특별 채용합니다. 채용 인원은 총 2명으로 안전관리 담당 계약직 1명과 정훈 담당 1명입니다. 접수는 오는 28일과 29일 이틀이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룡대 근무지원단 인사복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상지 카톨릭 대학의 군사학 교수를 선발합니다. 현역과 예비역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군사학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소령급 이상 장교를 선발합니다. 접수는 1월 5일까지 육군취업지원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군본부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군단에 예비역 교관을 선발합니다. 채용 인원은 총 2명이며 20년 이상 복무한 전투병과 소령급 장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접수는 1월 5일까지 가능하며 서류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취업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어머니 모니터링단이 음식의 품질과 맛을 직접 평가하도록 하고 계약 방식도 변경했는데요. 병역문화 혁신과 함께 장병들에게 중요한 먹을거리를 장병과 부모님이 직접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군은 2016년에도 장병들을 위한 밝은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